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패턴을 한번 노렸죠. 조금만 더 굵게 하면은 여기에 요 검은색 선,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검은색 선이죠. 그래서 이 안에서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매도하고, 여기서 매수하고, 여기서 매도하고, 여기서 매수하고, 뭐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여기서 반복되는 요런 흐름에서 우리가 조금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해서 좀 진행을 해보자라고 했는데, 일단은 여기 라인 근처에서 좀 매도가 되었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내가 선을 딱 그었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에서 딱 터치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, 그쵸? 그래서 우리가 여기 라인 근처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 얼마입니까? 예, 요 라인에서 매수했고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10% 구간이야. 12%? 13% 정도?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구간에서 좀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 밀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? 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내가 여기서 잡았는데 여기를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땐 그땐 도망치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또한번더 들어가야지라고 그 매수 물량을 참고 있어야 되겠죠. 뭐 그렇게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더 접근을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. 일단은 떨어졌고 반등 나왔고 눌림 받았고 반등 나왔고 눌림 받고 반등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저점이 높아졌고 고점이 높아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시장이 이렇게 꺾인다, 이 종목이 이렇게 꺾인다라기보다는 한번 정도는 더 해봐도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요 검은색 선 언저리까지 오면은 여기에서는 한번 좀더 접근을 해보고요. 여기서 접근을 해보고.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어요. 아래 구간에 61선 요 녹색 선이죠. 이게 61선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밀려 내려갈 수 있지만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방향은 좀 명확한 거죠. 여기서 나오고 저항받고 눌리고 이런 것들 한번 노려볼 거예요. 만약에 매일 매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런 반등 노려서 여기 검은색 선을 목표로 다시 세팅을 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이게 지금 한 번, 두번 나왔기 때문에 세번 정도는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. 예, 그리고 네 번째는 조금 조심을 해보고 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한번 해보자. 근데 만약에 얘가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. 그래서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 라인을 돌파를 못한다. 그리고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그때는 우리가 눌리는 구간에서 또 매수하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그건 나중에 그런 흐름이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은 우리 어떤 거를 보고 접근을 하느냐? 이런 것들, 이런 현상이 나올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 보는 겁니다. 참고하시고요.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거든요. 어렵지 않습니다. 이거 클릭하시면 되겠고요.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. 저 허브경제TV랑 일주일에 4개에서 5종목을 같이 매매하게 될 겁니다. 다음 주는요, 저희가 1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를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 같이 신청하시는 분들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같이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VIP랑 동일한 종목으로 매매하게 될 겁니다. 동일한 종목, 동일한 매수가, 동일한 매도가 저희가 세팅해서 나갈 거니까 같이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. 그동안에 고민이 좀 하셨다, 그래서 조금 결정을 못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번 이벤트를 위해서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바로 클릭을 하시고 저희 허브경제TV랑 다음 주에 한번 매매를 해보자. 이번 주 저희가 수요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3개에서 4종목을 정리했죠? 예, 그러면서 내가 원금을 100만 원 갖고 시작했으면 벌써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을 거고, 이건 이제 금요일 날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이 알파는 더 커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심지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으세요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 결과가 있을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이번 주도, 저번 주도,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결과치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. 그점 참고하시고요.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저희랑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다음 주에 정말로 값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. 좋은 결과치를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